오는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정원은 모두 300명인데 현재 인원은 285명입니다. 730 선거에서 야당이 모두 이기게 되면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야는 재보궐선거에서 가급적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를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공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지금 730 재보선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공천 파동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공천 파동은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730 재보선 공천 파동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한겨레 캐스트를 진행하시다가 네. 정치부로 가서 출연은 처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이 재출입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공천 파동 중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작을 네. 문제인데요. 당 지도부에서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하고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전략공천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뭐 기동민 전 부시장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예, 좀 조심스럽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그 측근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종합을 하면 네. 내일쯤 와서 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 출마를 네. 한다. 네, 했는데 실제로 네. 이제 그 기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밤에 서울로 올라와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죠. 만나고 또 선후배 위원들하고도 만나서 이 거취 문제를 상당히 심도 깊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허 전 부시장이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고 당대표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 동작을 그 지역 당원들이 전략공천을 강행하면 집단 탈당하겠다. 이런 집단 의사까지 밝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보선에 출마한 이상 뭐 굳이 희망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략 공천을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좀 욕심을 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서는 근데 반면에 공천을 거부해라 뭐 이런 권유도 있었고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보선 전체 구도가 어그러질 네, 망가지게 되겠죠. 네. 게다가 이제 기 전 부시장의 정치적 후견인이죠 박원순 시장의 당내 입지 네. 이것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뭐 과거에도 전례가 많이 있었고요.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허동준 위원장하고 새정치연합의 여러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네. 또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런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반발하는 건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7월 3일이죠. 기동민 전 부시장을 동작을 해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그 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첫 반응이 뭐냐? 뭐 이런 황당한 공천이 다 있냐? 왜 황당하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네. 이제 사무실 개소식까지 한 사람을 갑자기 서울로 내려꽂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말로 돌려막기 혹은 무개념 공천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이 있었죠. 여기 이제 사실 뭐 음모론적인 해석까지 좀 개입을 했어요. 음모론이 뭐죠? 애초에 이제 기전 부시장을, 애초에 이제 동작을 해, 그 출마설이 나던 분이 금태섭 대변인이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 쪽 사람으로 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반발한 게 이제 친노 486 의원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40분이 넘는 분들이 연서명을 해서 네. 네, 그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의 공천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제 같은 486 운동권 출신인 기동민 전 부시장을 동작을 해 꽂아서 네. 일종의
그 내부 자중질환을 노린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 당내의 이제 중립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재보선이라는 거는 지도부가 자기 의지에 따라 공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는 게 재보선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공천 재량권 유지, 그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 등록이 7월 10일, 네. 11일 양일간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겠군요. 늦어도 9일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아마 그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원래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건 또 막판에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동작을과 관련한 궁금증은, 네. 정의당이죠. 노회찬 전 의원이 동작을에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죠. 네. 노전 대표를 동작을에 공천하고, 천호선 현 대표는 수원으로, 또 다른 수원 한 곳은 지금 이정미 대변인을 공천 확정했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은 그러면 동작을에 출마하는 건가요? 뭐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군부를 떼어오셨고, 이번에 양보가 없다, 이런 그 의지를 밝히신 상태니까 출마를 하시겠죠. 그러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한 건가요? 뭐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이 노 전 대표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이죠. 네, 노원병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삼성 비자금 폭로 건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서 이제 지역구를 내준 상황인데. 네,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었다고, 네. 봐야죠. 그 자리를 공교롭게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네. 하고 있죠. 네, 그 지역으로 차고 들어와서 자기는 지금 이제 아무런 그 의원직이 없는 상태. 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동작을에 나가더라도 새정치연합에서는 양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고, 네. 새정치연합에서 내고, 정의당에서 또 후보를 내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여당이 이기는 것 아닌가요? 필패겠죠. 근데 뭐 사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기동민 전 부시장을 전략공천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게 박원순 시장이 어느 정도 마크에서 조정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는데, 네.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예단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굳이 본다면 지금 정의당에서 그 천호선 대표가 지금 수원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천호선 대표에게 뭐 자리를 준다면, 혹은 둘 중에 어느, 뭐 셋 중에 어느 자리를 정의당 쪽에 양보를 하고 이걸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네. 할 가능성도, 네. 기대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새누리당에서는 누가 출마합니까, 동작을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김문수 전 경기지사인데요. 네, 10고 초려는 어떻게 됐나요? 뭐 한 번 찾아갔다고 하는데. 아, 1고 초려만에? 네. 워낙 김문수 전 지사의 불출마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물 건너 갔다는 이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소록도에 내려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천 확정 때까지 안 올라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새누리당의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투수로 거론이 되는 게 이제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죠. 네. 네. 아, 2011년에, 네. 서울시장, 네. 후보죠. 예. 그때 그 원래 애초에 이제 나 전 의원은 평택이나 이 수원을 희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본인은 그렇게, 네. 네. 네, 원했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워낙 이제 인물이 없으니까 동작을로, 여기도 이제 돌려막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동작을로, 네, 그렇군요. 보낸 상태인데 아마 좀 자존심이 상한 듯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시장 후보였는데 김문수 지사의 대타나 하고 있을 이런 그릇인가, 뭐 이런, 네. 자존심의 상처, 이것들을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잘 다독여주느냐, 명예를 세워주느냐, 이것도 좀,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새누리당 후보도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광주 광산을 얘기를, 네. 좀 해볼까요? 당초에 그 기동민 부시장이 바로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고, 또, 네. 중진이죠. 천정배, 네. 전 법무부 장관이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죠. 네. 전략 공천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아마 9일이나 10일쯤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후보 등록 직전에요? 네.
그런데 천정배 전 장관은 여전히 경선에 참여하겠다. 경선을 붙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공천을 하겠다고 네. 천명을 이미 했는데 네. 경선이 가능한가요? 아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천정배 전 장관으로서는 명분상으로는 일단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뭐 전략공천이 확정되면 무소속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듯한데요. 캠프 천정배 전 장관이 민주당 과거에 시절부터 네. 국회의원을 4번 했고요. 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그렇죠. 분인데 네. 과연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을 할까요? 이세영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죠? 천정배 장관. 네. 천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한 번도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워낙 우리가 억울하다. 그냥 경선에 나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도부의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칠 수가 있느냐. 지도부에서는 양해를 안 해줬다는 것 아닌가요? 뭐 의견이 말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천 장관 쪽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2009년에 전주 덕진 보궐선거였죠. 정동영. 네. 네. 정동영 그 직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네. 이제 그 2008년에 여기도 동작을이네요. 동작을에 나오셨다가 정몽준 후보에게 패하고 미국으로 가셨었죠. 그러다가 1년 만에 돌아오셔서 고향인 전주 덕진에 신청을 했는데 공천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해서 이제 결국 곡절 끝에 당선이 됐지만. 당선이 됐죠. 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 안팎에서 무수한 욕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들어와서도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고 네. 자칫 제2의 정동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천정배 전 장관이 광주에 혹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입니다. 전략공천을 당에서 누굴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네. 당에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아니 그 광주 혹은 뭐 이제 서울에서 얘기 나오는 분이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쟁점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과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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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광주죠. 그래서 한때는 뭐 광주의 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당내 그리고 권 전 과장 주변에서 여러 이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본인이 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한 번도 뭐 재보선에 나가겠다라는 말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 주변에서 이 그 출마설을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지도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들을 슬쩍슬쩍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권 과장 본인은 어제 이제 일부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가니까 애초에 불출마하겠다는 생각에서 변함이 없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죠. 네,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다고 봐야겠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새정치연합으로서 좀 난처해지겠죠. 천정배 장관이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다면 어지간한 인물을 내서는 네.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천정배 전 네. 장관이 당선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상당히 복잡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네. 자. 이번 730 재보궐선거라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좀 시험대 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재영 기자는 이 두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네. 걸로 네. 좀 논평을 하신다면? 사실 이제 기동민 전 부시장을 동작을 해 전략공천했을 때 네. 처음엔 다들 이게 무슨 황당한 수냐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부의 설명들을 듣고 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아, 참 절묘한 수구나. 일리가 있다. 뭐 일석삼조다라는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광주 상황도 정리하고 동작을 상황도 정리하고
당선 가능성도 높이고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당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들이 당권을 쥐고는 있지만 당내 소수파라고 하는 한계가 명확하고 사실 이제 당내 세력 관계를 보면은 여전히 그 다수파는 옛 당권파라고 얘기되는 뭐 정세균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친노 486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의 반발을 돌파할 이런 그 배짱 지도력 이것조차 굉장히 취약한 데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다수파들을 설득하고 포용할 이런 그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상당히 설득을 하는 어떤 노력도 네. 좀 안 보였던 것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서로 뭐 이겼다 졌다 네. 이렇게 승패의 네.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까요? 근데 사실 이 여야의 텃밭 지역이 영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15군데 중에 영호남이 6석인가요? 이 6석을 제외하면 9군데가 남는데 이 9군데를 두고 여야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의 두 곳, 저기 그 서산 태안과 충주는 원래 여당 우세 지역이니 그렇죠. 이곳을 빼고 7곳을 가지고 네, 판세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럼 여당이 이길까요? 여당이 이길까요? 이세용 기자의 전망.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져 많이 떨어져 네, 있죠. 인사파동 겪으면서 이제 특히 데미지를 입었죠. 예. 새누리당 지지율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야당으로서는 해볼만한데 문제는 최근에 공천파동도 있고 또 이제 재보선이라는 게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투표율이 낮죠. 네, 인물 변수라는 게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돈을 걸려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공직 후보에 대한 정당의 공천은 정당 정치, 책임 정치의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정당이 공천을 잘못하면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 책임은 당 지도부가 지게 됩니다. 공천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벌어지는 공천 파동은 과거에 비해서 좀 심각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워낙 취약해서 공천이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아쉬움이 참 큽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좋은 정당, 좋은 정치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한겨레캐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세영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송환영이었습니다.